그렇지! 이게 잔인하게! 그 소문이 정확한 거요? 그래! 아이고! 야, 이거 뭐 마침 다들 모여있었네요. 김영사 왔어? 예. 김영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네. 예? 오늘은 절대로 돌아가지 마. 아이고, 뭔 일이랴? 얘들아! 자, 어떡하시지? 온 동네 소문이 자자하더만 우리만 모를 척 지나갈 순 없지. 왜 그래요? 예! 왜 그래요? 신발 샀죠? 신발샷! 신발 샀죠? 신발샷! 아이, 뭐 하는 짓이야, 유치하게들! 아, 이사님, 나이가 몇 살이요? 73살. 아, 뭐 하는 짓이요? 재수 없으면 돌아가! 아, 큰일 나시오, 지금! 저기 윗마을에, 그, 저기 부자, 그, 저, 김 회장님이 어젯밤 변사체로 발견됐슈. 그래서 말이야, 저기 저택 근처 숲속에 사냥하러 갔다가 활을 맞아 죽었더라고요. 뭔 리액션이요, 이건? 그래서 말이요, 제가 조사해봤슈. 우리 마을에서 활이랑 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. 바로 아름이다! 비켜, 이상해! 너는 중학교 때부터 양궁 국가대표를 꿈꾸는 꿈나무였어.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김 회장의 후원금이 끊기면서 넌 양궁의 꿈을 접어야 했지. 왜? 김 회장이 이렇게 죽이고 싶었어? 뭐 제가 지금 절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? 그럼 이 안에 있는 활이랑 화살은 뭐야?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? 그려! 형사님 못 볼 걸 한번 보여드려요? 뭐라고? 형사님 못 볼 걸 한번 보여드리냐고요? 아, 뭐하시죠? 나는 끝끝 아, 뭘 쳐먹은겨? 아, 잠깐만, 초복이. 네. 아, 자네. 이거 왜 이렇게 목까지 다 이렇게 옷을 잠궜대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죽은 피해자의 손톱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살점이 발견됐어. 그걸로 봐서는 범인의 신체 어디인가 분명히 상처가 있지. 자네는 말이오, 한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는 놈이오. 왜 목까지 올린 거? 이거 뭐요? 이거 뭐냐고? 현빈 트레이닝복이요. 아, 참, 뭘 모르시네. 요즘 트렌디요, 이게. 이태리 장인이 한땀 정산 들였다니 그런 식인 트레이닝복이요. 어디 알아마? 여자들은 왜 그래? 자기네들끼리 안 그러면서 남자만 있으면 입술에 크림 묻히고 꼭 묻은 거 모른 척 하더라. 아, 들어 정말. 일로 와봐. 왜 내 걸 네가 먹는데, 이 형? 야, 형. 뭣들 하는 짓이요? 알지? 뭘 알아요? 안 해줄 거면 돌아가! 아유, 이렇게 칠칠맞게 묻히고 우리야. 아유. 서영사, 무슨 일이요? 뭐라고? 죽은 피해자의 몸에서 다량의 후춧가루가 발견됐어? 뭔 뜬금없이 후춧가루요? 뭐? 범인이 지문을 감추기 위해서? 알았어. 이장님. 이거 뭐예요? 뭐래? 이거 뭐요? 이거 후춧가루 아니요? 아니요. 네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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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요? 아니요. 댐.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어요. 이게 후춧가루가 아니라고요? 후춧가루가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? 이게 뭐냐고요? 수염 털가루요. 아우, 더러워 죽겠네 진짜. 잘못했어요. 제발 한 번만 봐줘요. 봐줄 수가 없어. 또 도망가면 난 어떡하라고.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아니, 왜 이래요? 초복이 이놈, 지금 뭐하는 거야? 이장님 위험해요! 누가 꽃을 피웠습니다! 누가 꽃을 피웠습니다! 왜 왔어요? 왜 왔어요? 왜 왔어요? 아, 뭐 하는겨? 유치하게 애들 데리고 이장님. 응? 이장님 올해 나이가 몇 살이요? 73살. 뭐 하는
나시오. 큰일 나시오. 뭔 일인데 그래? 어젯밤에 그 음나 그 노래방에서 살인 사건이 났슈. 어?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? 일들이야. 어, 소형사 무슨 일이야? 뭐라고?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범인이 유명 브랜드 티를 입고 있었다고? 알았어. 어이, 초목이하고 아름이 자네 그 입고 있는 거 뭐여? 이거 아무것도 아니여. 초목이 자네 아그네 입고 있는 거 이거? 아무여. 유명 브랜드 티 아니여? 아니에요. 악어! 악어 그거 아니여? 악어 아니여. 악어가 아니 도대체 뭐란 말이야? 기린이요. 아 이거 악어인 줄 알았는데 기린 잘못 사시고 딱. 아름이 자네 뭐여? 화분이에요. 이장님은 이거 짝퉁이네. 이장님은 이거 그 저 뭐요 동대문엔 가봤나 그 짝퉁 아니요? 예? A자 바꿔가지고 DAG. DAG가 뭐의 약자요? 돌아가. 돌아가. 알았슈. 그나저나 초복씨 뭐하는 거예요? 뭐? 아니 여자친구 추워 죽겠는데 짝퉁이나 사다 주고 뭐하는 거예요? 아 왜 그래요? 아니 뭐야 시끄러워요. 아유 진짜. 아 참 나 아름이 추울까봐 사실은 이거 손수 목도리 따왔어. 아 뭐야 이거? 아 먹지도 못하는 거야? 하, 알았어. 육포 목도리야. 됐어? 한번 둘러봐. 아이 몰라요. 야 이거 완전 예쁘네. 아이고 엄마? 아이 이게 좀 괜찮네. 아이 우리 아름이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야 응? 꼭 베이글녀 같아. 베이글녀? 어? 얼굴은 베이비 같고 몸매는 글래마 같은 여자? 아니 배가 이렇게 나와서 글러먹은 여자. 그나저나 이장님 지한테 뭐 할 얘기 없슈? 없어. 왜 뭔 일이야? 없다고요? 사실대로 실토하면 정상 참작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어젯밤 살인 사건이 났던 노래방 CCTV에 찍힌 화면이야. 안타깝게도 얼굴은 안 찍혔지만 우리 마을에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장님밖에 없잖아요. 아니야, 우리 동네 천지요. 어? 이번에 결혼하는 커플이요. 어? 커플 염색하는겨. 어, 축하해요. 들어가이. 어, 그래, 그래. 어, 나도 이 스타일이네. 어? 너 왜 나 따라요? 이거 내 머리 스타일이야. 내가 먼저 한겨. 내가 먼저 했어. 내가 먼저 한겨. 내가 먼저 했어. 내가 먼저 한겨. 네가 먼저 한겨. 형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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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광주 시민들 다 같이 니. 아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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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우 고마워요 따라해 주셔서. 아유 아유 걱정 많이 했네 안 따라할 줄 알고. 감사해요. 그러잖아 이게 누구요? 동네 바보 희봉이 아니오 지휘봉. 야 형사님 내가 파시오. 아 자네가 뭘 봤다는겨? 내가 범인 파시오. 뭐라고? 어디서? 범인은 두 명인데요 둘 다 변태에다가 엄청난 노출증 환자예요. 빨리 가서 잡아야 돼요. 변태 노출증 환자 어디 있어 지금? 여기 있죠. 저리 피해. 꼭 잡아. 아니 저기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누구야? 저 구마적하고 쌍칼 형님 아니에요? 아이고 아니잖아 이놈아. 야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? 아유 저기 저 변태 뭐 노출증 환자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요. 뭐 노출증? 예. 아니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랑 우리랑 헷갈리는 거야.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. 아유 그냥 가던 길 가세요. 죄송해요. 예. 그래 다시는 부르지 마라 쌍칼. 예
그만 들어가자. 가시죠 형님. 이장님. 아 이게 누구요? 휘봉이 아니요 동네 바보 지휘봉? 야 나 좀 숨겨줘요. 뭔 일이요? 김영사님이 날 죽이려고요. 나 좀 숨겨줘요. 김영사가 너를 왜? 몰라요 미쳤나봐요. 이제 숨어 숨어. 감사합니다. 그만해 그만. 빨리 급해 죽겠는데 뭐하는 거예요? 휘봉이 있어! 휘봉이! 휘봉이 당장 안 나와! 휘봉이 어딨어요? 뭔 일이요? 휘봉이 오빠 일로 휘봉이 들어오는 거 봤어 어딨어요? 뭔 일인데 그래요? 휘봉이 그 자식이 휘봉이 그 자식이 쥐휘봉으로 응치매놨어요. 빼줬으니까 돌아가. 아 고마워요. 그나저나 큰일 났슈. 뭔 일인데 그래요? 아 그 어젯밤에 그 읍내 캬바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슈. 아유 2011년 새해 병도부터 이게 뭔 일이랴.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. 에? 얘들아 왜 이러죠? 2011년 새해 벽두부터 미안하게 됐네. 왜 그래? 이게 순리에 어긋나는 일인지 알지만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. 김영세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떠주세요. 저라 저라 저라. 아 뭐하는겨? 아 이장님 저한테 세배를 왜 해요? 이장님 올해 나이가 몇이요? 73장입니다. 아니 그러지 말고 그 새해도 되고 했는데 지아한테 그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. 그래요? 예. 2011년에는 돌아가. 뭐해 지가 어쨌건 아주 맨날 돌아가. 알았슈. 그나저나 이번 사건의 특이한 점은 말이에요, 범인이 캬바레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가면서 돈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이 그 여자 백댄서 하얀 의상 두 벌만 훔쳐갔단 말이오. 뭐 변태도 아니고 이거 잠깐만 아름이 자네 평상시 이런 하얀 의상 잘 안 입고 다니잖여. 아 이거 제 거예요. 왜 그래요? 그려? 아름이 자네는 그렇다 치더라도 초보기 잘해. 어이, 왜 그래 이거 뭐야? 어? 이거 뭐냐고? 아니요 그 나 뭐 아무것도 아니요. 자발에서 훔치러 오시잖냐? 아니요. 아니 뭐 도대체 뭐란 말이야? 연예대상 공연 갔다 왔시오. 어때요? 이쁘시오? 재수없어. 김영사. 마 돈나 돈나 돌아가. 알았쇼. 돌아가. 하여튼 아름아 누가 뭐래든 우리는 새해도 참 예쁘게 사랑하고 그러자. 뭘 사랑을 맨날 말로만 한대요. 어? 뭐 이벤트 같은 거 안 해줘요? 이벤트 알았어. 참나 우리 아름이 참 뭐야 나 아름이 주려고 이런 별거리야. 풍선 인형 만들어 왔어. 아이 뭐야 이거. 아이 먹지도 못하는 거야. 왜? 아 참 알았어 소세지 인형이요. 정성스럽게 만들었다. 그래요. 우리 아름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귀여운 게 그냥 아이유구만. 내가 그렇게 귀여워요? 아이유? 아 이런 유통. 어? 어 서영사 무슨 일이요? 뭐라고? 그 피살된 캬바레 주인 금고에서 금괴가 없어졌어? 알았어. 아까부터 참 이상했어. 어? 이 나와봐. 이 변기 뭐여? 아니요. 화장실에 있어야 변기가 왜 뜯겨져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겨? 아이고 고장나가지고 고치려고 되는겨? 고장나서 고치려고? 그래요. 그것보다는 뭔가를 숨기려고 뚜껑을 꼭꼭 닫아놓은 것 같은데. 아니요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? 맞다요. 내가 고장났다고 했잖아요. 코에 물 들어가시오. 뚫어줄 테니까 돌아가. 아 뭐하는 게 더럽게. 에휴. 아, 뭐, 이 뭐야 이 뭔 소리요? 에, 아무것도 아니야. 이거 벽 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. 아니야. 에? 벽 뒤에는 비상구밖에 없어. 벽 뒤에 비상구밖에 없어요? 범인 꼭꼭 숨겨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비상구밖에 없어.
귀신은 속여도 치는 못 속여요. 벽 속에 비상구밖에 없다고요. 예. 아유 참말로 비상구네. 에? 아 근데 이 비상구가 희봉이하고 똑같이 생겼네. 형사 니히 야 이 방귀야